그죠, 전부 다. 뭐가요? 자, 보면, 나갈 준비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걸려가지고, 자, 가다가 걸려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예, 수소차가 이제 뭘 했어요? 추세 전환하고 가려고 강력하게 준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도 모르면 공부가 필요합니다. 얘는 뭐, 많이 갔고요. 오늘도 또 강력하게 올라가네요. 그죠? 한번 갔다가 찔뻑, 한번 갔다가 찔뻑. 주식은 원래 이러는 거예요.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아, 계속만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강력 보유하라고 그러죠. 절대로. 무너지지 말면 간다, 어디까지 모른다. 추세가 갈 때는 진단 불가다. 이 의원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진단 불가. 진단 불가를 가셔야 됩니다. 진단 불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의 기본기를 닦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아유, 전문가님 그런 거 어려워서 안 해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데, 아유, 재무제표를 얘기하면 전부 다 그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재무제표 필요 없다고 악습니다. 그죠? 아, 그따위 거 ROE, PBR만 알면 되는 거야. 뭘 자세히 알라고 그래. 그냥 대충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템플턴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수 없는 투자자는 마치 악보를 보지 못하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에이? 음표가 음악의 언어라면 숫자는 기업의 언어예요. 차트는 뭐라 그랬죠? 차트도 언어라고 그러죠. 예. 차티스트한테는 차트가 주가의 언어입니다. 그죠? 음악에는 음표가 음악의 언어고, 숫자는, 데이터는 기업의 언어입니다. 모든 기업은 숫자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엄도 기업의 비밀은 재무 분석에 있다고 하면서 모르면 투자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이? 모르면 투자 자체 하지 말래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죠? 반대하는 신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차티스트들은 전부 다 반대하겠죠. 나 그런 거다 필요 없어. 예? 기업의 재무에서 자세히 할 필요 없다고, 그냥. 그래서 부실 종목 샀다 깡통 나야 되죠. 그러니까 피터 린치는 또 뭐라고 그러죠?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과 같다. 물론 예외 없는 규칙은 없습니다. 악보 잘 모르고도 위대한 음악가가 있듯이 회계를 잘 모르고도 투자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은 기업의 회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상황을 숫자를 통해서 파악하고 추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차트만으로도 수익을 내준다는 영업 직원이나 전문가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투자자라면 그런 말보다는 여러분이 스스로 투자 대상 기업을 분석하고 기업의 회계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투자에 대한 위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안 믿으려고 그래요. 이를테면 매출이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재고가 증가한다면 판매가 순조롭지 않거나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겠죠. 아, 이거 뭐야? 재고는 뒤따 증가하고 있는데 에? 매출이 일어나질 않고 있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건 위험한 기업 아니야? 돈을 못 벌고 있어. 나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 차트 보니까 갈것 같아서 차트로 샀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이 안전한 건 뭐예요? 아까 위에서 부실 기업들의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죠? 부실 기업들은 재무 분석을 보지 않고는 여러분은 부실 기업을 골라내기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실 기업을 제거시키고 유보를 다 까먹은 기업은 분명히 문매가 있죠. 그럼 여러분 안 사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산다는 거죠. 열권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죠? 그런 걸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워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에이, 그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차트만 보면 되지 뭐. 차트가 전부니까. 제가 왕초 볼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벗어나는 길은 좋은 기업을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깡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고 감자의 위험에서 벗어나니까 여러분이 많이 투자해도 걱정이 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길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은 안 가려고 그래요. 아, 그건 너무 어려우니까, 재무 분석은 어려우니까 안 배우고 그냥 에이 그냥 전문가님 알아서 그냥 종목만 주세요. 딱 하나만 봐도 자, 이 휠라코리아가 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든지 한번 보시죠고요. 왜 얘가 이렇게 나가냐 이거죠. 다 차트로 간 건가요?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벌어요. 어글리 신발이 이게 인기가 있어갖고, 그죠? 저도 이번에 신발을 여기서 두 개나 사게 됐는데, 어글리 신발이 인기해서 200만 원짜리 살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뭐죠? 벤치마킹한 신발이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어서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대요. 돈을 너무 잘 벌잖아요. 아니, 어떻게 1년에 118억 벌던 기업이 2175억을 벌고 2703분기 만에 2745억을 보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는 뭐라고 해요, 템플턴이? 주가는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 로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춤추게 한다.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 에이, 그럼 다 그렇습니까? 또 이렇게 또 질문하죠. 항상 예외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더 유리하냐는 거죠. 확률적으로 누가 이기는 게임을 가냐는 거죠. 역시 돈 버는 기업이 못 버는 기업보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갖고 가고 여러분을 부자로 인내해 주죠. 안내해 주죠. 그럼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그러니까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고, 기본 감자나 깡통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본다면, 거꾸로 차트를 보고 반드시 기업을 분석한다면 여러분은 깡통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실 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전문가님, 나 기업 분석을 예, 10년 다녀봤지만 10년 동안 전문가를 쫓아다녔는데 기업 분석을 배운 사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제 방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이트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재무 분석을 배운 사실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제 방에 자그마치 전국의 유명한 전문가를, 그죠? 몇 명? 37명을 거치고 38번째 제 방에 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뭘 배웠습니까? 그랬더니, 배운 게 없습니다. 추천만 받았습니다. 아, 그랬나요? 돈 벌었나요? 아니요. 1인 매매까지 해서 8천만 원 날리고요. 5천만 원, 3천만 원에서 1인 매매에서 8천만 원 날리고. 주식을 사서 10년 동안 10억을 날렸습니다. 무서운 거죠.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신상에. 근데 제 방에 와서 30종목을 2억에다 나눠 담고, 그분이 1억에 몰빵한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2016년에 제 방에 왔는데 들고 가시죠. 아, 지금 너무 많으니까 비중을 좀 줄이시죠. 그랬더니 아유 그냥 맞짱 떠볼래요. 그럼 갖고 가시든지요. 장기 보유할 자신 있어요. 아,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아직 못 들고 가겠어요.
또 그러시더라고. 그런데도 막상 떨어지면요. 걱정 끌탕이죠. 2010, 그죠. 이때였으니까. 제 방에 왔을 때가. 2016년 초에, 연초에 왔으니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다 1억을 몰빵했어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올라왔을 때 팔았으면 1억이 얼마를 벌었나요? 예. 네. 163%니까 1억 6천을 벌었죠. 9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는데요. 예. 네.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안 팔았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02%입니다. 1억이 아직 1억 벌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주식이 끝났나요? 저는 안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아, 주식이 뭐 주도주로 가본 적도 없는데요. 서서히 가니까. 또 더군다나 또 뭐니 102%가 더 되겠구나. 그죠? 예. 네. 그러면 상상을 해,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시죠. 109%네. 여러분이 상상해보시죠. 전문가를 37명을 거쳤습니다. 본인 얘기입니다. 제가 38번째래요. 안 전문가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보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기가 찼습니다. 9개월 동안 공부를 시키니까 아이고 전문가님 저는 화요일뿐이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래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일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 공부하겠습니다. 30종목을 포트를 2억 들고 포트를 담아서 9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지금 아마 수익은 꽤 괜찮을 거예요. 못 팔겠습니다. 지금 1억을 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올라가서 안 팔았어도 지금도 1억이 넘게 벌고 있습니다. 1억을 몰빵하신 분이에요. 2억은 포트를 담고요. 떨어지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아이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포트 담아서 그냥 가래니까 2000 한번 보시죠. SM 2016년에 떨어지니까 너무 많이 담아서 걱정해요. 그럼 비중을 반 내리시죠. 아니면 그냥 들고 가도 되고 여기서 산 거거든요. 그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추가 매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여기서 또 샀거든요. 그죠? 이건 뭐예요? 어이 뭔 일이야.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만 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 다 죽는 건 줄 알아요. 부실 종목 아닌데도. 그런데 다시 올라가서 두 수익, 자기보다 수익을 더 많이 내줬어요. 그죠? 더 많이 내줬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떨어졌어도, 예, 몇 프로? 30몇 프로 떨어졌어도. 지금 돈 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600만 원인가 샀었는데요. 이분이요. 2016년에. 지금 계좌가 다 들고 있습니다. 수익 많이 나 있더라고요. 제가 다 봤죠. 왜? 제 방에 왔으니까. 전문가만 37명을 거쳤어요. 자,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일이에요? 차트만으로 수익 내, 그죠? 아까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기업이 좋은 기업을 매수했더니 이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가야 되는 종목도 있고 못 가는 종목도 있잖아요. 아까 예, 무림 PMP 꼭대기 사지 말았는데 꼭대기 샀으니까 또 그죠? 나 추격 매수 쫓아가서 주도주 간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강력 매수하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러면 버릴 종목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팔면 되는 거죠. 자 비중을 적당히 짓고 자 이런 종목 어떻게 해요? 감자와 실적 부진으로 한진해운 임원진을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안간힘을 쏟고 있죠.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대주주는 누구예요?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자본 잠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였죠? 예, 1조 원의 개환 사채와 신규증권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본 잠식이 지금 뭐죠? 3대 1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자본 잠식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네. 감자를 해야 되잖아요. 뜨거운 감자. 대신에 뭘 한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에 돈 봅니까? 돈 못 벌었어요. 그죠? 계속 영업이익 적자죠. 유보율 다 까먹었죠.
3대 1 감자를 해야 됩니다. 대신 뭘 했어요? 1조 원의 돈을 갖다 신준수권 사채와 교환사채를 발행한 겁니다. 기업의 본질이 뭐죠? 영업이익이잖아요.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면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자 5대1 감자로다가 뜨거운 감자탕을 먹고 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트만으로 대응하겠다고요? 어떤 분은 30명이 쫓아댕기다가 10년을 따라댕겼다는데 예, 전부 깡통을 냈다고 다 도망갔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5천만 원 투자했다가 1천만 원만 건졌습니다. 손절하라 그랬더니 1천만 원 건졌습니다. 5대1 감자 그냥 나왔으면 이 사람도 깡통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기업 분석 안 하려고 합니다. 기업이 부실하면 여러분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상한가 먹다가 깡통나는 거예요. 또 볼까요? 이건 뭐죠? KR모터스도 지금도 난리 났죠. 부실 기업의 특징이 뭐죠? 영업이익 3년간 이익 못 내고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기업이죠. 뭔 일 벌렸나요? 이번에도 제3자 배당 유상증자로 몇 억? 예. 네. 근데 발행하는 액수를 봤더니 액면가가 500원인데 512원에 자본이익은 주당 12원입니다. 또 힘들어지니까 이제 전환사채를 270억 발행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기업 분석을 안 하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그죠? 얼마의 주식이? 500원입니다. 508원이에요. 또 볼까요? 이건 뭐예요? 차이나 하우란. 아까 봤죠? 기업.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수익도 못 내고 급등 나간다고 이거 먹다가 붙들고 있다가 깡통. 봤죠? 차이나 하우란. 어떻게 됐나요? 돈 버나 한번 보자. 차이나 하우란. 너 돈 버냐? 중국 기업. 돈 못 벌죠? 결국은 못 해. 근데 재무 분석을 하려고 그랬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은 함부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 원양 자원 깡통, CKH인가 뭐 하여튼 중국 기업들이 깡통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분석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안 사는 게 이기는 길이잖아요. 모르면 안 산다. 그죠? 어떻게 됐어요? 깡통을 갔죠. 지금 뭐예요? 정리매매 기간. 이제 내도 사라지는 27원입니다. 이게 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기업의 재무 분석을 안 본다는 사실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최소한도 깡통은 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잖아요. 아까 위에서 다 이거 지금 위험하다는 기업들 이게 다 뭐예요? 썬텍? 한번 볼까요? 썬텍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썬텍이 뭐예요? 1,000원짜리네요. 정지됐네. 너 돈 좀 보냐? 돈 벌면 내가 살게. 돈 못 벌지 못하면 안 산다. 역시 영업이익 적자에 까먹고 있어요. 정지. 어떻게 될까요? 자, 부실 기업들이 하나같이 여기서 또 뭐예요? 데코엔이? 레드로버? 그래. 레드로버 한번 보자. 레드로버. 이런 것만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자꾸만 사요. 아이고, 나도 돈 못 보네. 위험하네. 그럼 안 사면 되죠. 뭐 중국 뭐 해외 진출은 뭐 멀티플럭스 뭐 어쩌고저쩌고 또 그냥 소설 쓰면 여러분 또 달라붙어요. 그죠? 안 사면 되잖아요. 좋은 기업이 무척 많은데요. 그죠? 또 갈까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하고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깡통으로 내몰지 않지만 부실 기업은 여러분을 깡통 내거나
감자나 상장 폐지를 통해서 깡통나는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볼까요? 이제 절대로 루머에 휘둘려서 자신의 판단력을 잃지 마라. 친구의 말 또는 전문가의 말 또 뭐죠? 뉴스 이런 확인하기 어려운 루머에 참 안타깝죠. 단기간에 고수익을 추구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귀에다가 자꾸 길을 열고 있어요. 잔뜩 열고 돈을 벌어줄 거라고 그냥 거다 대고 귀가 솔깃해가지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정보 좀 없어? 정보로 돈을 번다는데 누구는 돈 벌었다네 친구는 정보 따라서 나도 정보 좀 받으면 안 될까?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참패가는 게 바로 이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정보라면 그 정보는 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루머는 루머로 끝나는 거예요. 루머로만 접근하라는 거예요. 악성 루머를 거리낌 없이 여러분 받아들일 게 때 투자 실패는 물론이고 자신의 투자 철학과 판단력이 흐려져서 장기간 슬럼프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투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정보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석 투자로 가는 길이고 투자에서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석 투자로 가는 길입니다. 루머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런 정보가 나한테 왔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정보를 봤으면 내가 기업을 들어가서 정말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그런 기업들은 거의 다 돈을 못 버는 기업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투자 기준에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그놈의 정보를 받고 뭔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실패 길로 갑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그죠? 추격 매수하지 뭐 주도주 한다고 추격 매수하는 방법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매입한 종목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장기간 보유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정보 매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얘가 누구죠? 제가 아시는 치과 원장을 따라와서 야 이거 내가 정보 받았는데 사자. 뭔데? 8만원 간대. 8만원. 8만원? 이때가 온게가 11,000원이었어요. 11,000원인데 8만원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사자고. 나만 아는 정보니까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거야. 한번 8만원 간다니까 한번 사봐. 알았어. 생각해볼게. 그리고 안 샀어요. 살 리가 없죠. 예?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이 살 리가 없죠. 안 샀어요. 이 친구는 얼마? 7,000만 원을 몰빵했습니다. 4개월 만에 나타났습니다. 친구한테 한다는 소리가. 4,000만 원만 빌려주라. 이게 무슨 말이야? 지난번에 뭐 원형자원에서 뭐 어떻게 됐다며. 정보 받아서 뭐 그 주식 투자 어떻게 됐대? 깡통 났어. 4,000만 원만 빌려주라. 그런 돈 없어. 이때가, 예. 바로 한번 상한가를 주고 그 다음부터 40강입니다. 60강이 아니라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깡통을 낸 거예요. 정말이요. 어떤 분이 제가 무료 방송하는데 또 왔어요. 제가 8천만 원을 들고 이 떨어지는 데 단타를 치다가 8천만 원을 날렸대요. 아니 먹어도 앞에서 먹지 뒤에서는 왜 먹어요? 그래서 아, 그 상한가 가는 게 짜릿하게 이게 뒤에서 하다가 8,000만 원을 했대. 제가 농담사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8,000만 원 거기다가 단타 치지 말고 어? 좋은 주식을 샀으면 정보도 실적도 엉망인 종목에다가 매수하지 말고 어떻게요? 천만 여기서 8,000만 원에 800만 원을 빼다고 아내한테 선물했으면 아내가 당신을 업고 댕겼을 걸 그랬더니. 아 그걸 말해서 뭐예요? 열받게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니 앞에서 먹어도 못 먹어도 앞에서 먹지 뒤에서 왜 먹어요?
깍두기입니까? 그러니까 돈 못 벌죠. 그랬더니 맞긴 맞죠. 그죠? 왜 앞에서 먹어야지 뒤에서 아 떨어지는데 뭘 먹을 게 있어요. 죽으러 가는 건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상장 폐지. 상장 폐지예요. 또 봐요. 귓구멍으로 투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부실 종목을 사가지고 기업 분석은 안 하고 귀동량으로 누가 얼마 간다는 소리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깡통 갑니다. 얘가 또 뭐죠? 파티 게임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났더라고. 아, 참, 뭐 네이버 게시판에 갔더니 난리 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택이 1억 5천 깡통 나서 난리가 났었는데 얘도 난리가 났더라고. 제가 우연히 방송 듣는데 아이고 뭐라 그러냐면 2억 친구 말 따라서 2억을 몰빵했대요. 결국 이게 어떻게 됐어요? 친구 말 듣고. 비중의 원칙을 어겼잖아요. 부실 기업에 욕심을 냈잖아요. 탐욕으로 결국 고통의 늪에 빠져버린 거죠. 아니 300만 원만 담고 500만 원만 담으면 안 되나요? 왜 뭐 알지도 못하면서 2억을 왜 담아요? 내가 300만 원 잘못되면 300만 원 날리면 되잖아요. 2억 자산가가. 여기다 2억을 몰빵하는 게 2억 다 날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기다가 신용까지 걸었으면 집안 거덜나는 거죠. 그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나 이제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기업 분석하라고는 부실 기업 그냥 사가지고 그냥 그죠? 차트 보고 샀다가 이게 그죠? 박살 나는 거예요. 이혜윤 님도, 아유, 참.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차트로 다 한다고 이거 돈을 벌어요? 아유, 또 있어요. 예, 볼까요? 이거, 한진해운. 이거 추천 무진장 나갔죠? 그래, 깡통이 전에 부실 기업이니까. 한번 봐봐요. 돈을 보나. 돈 한 푼도 못 벌고 유보율 까먹어서 마이너스 263% 결국 상장 폐지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분석을 배워서 제대로 된 종목을 매수하고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예요. 기업 분석은 한 개도 안 해주고 차트로만 가니까 중국 원양자원 깡통, 그 다음에 파티게임즈 깡통, 그죠? 한진영 깡통, 신택 깡통 뭐 수두룩하게 나와요. 좋은 종목 사라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죠. 이것도 뭐예요? KNC 글로벌. 이것도 까먹었나요? 뭐라 그랬죠? 또 회사 임원이 뭐 우리 친구 우리 회원의 친구분이래요. 뭐라는지 알아요? 아유, 야 이거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사라고 자꾸 그러더래요. 아, 이거 샀더니 첫날 상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야, 이제 돈 좀 보나 보다. 그 다음날 하한가. 하한가는 아니고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안 가나. 잘못 샀네. 에이, 정부가 그건 잘못됐네. 그 다음날 또 상한가 나가니까 이제 정부가 믿어지는 거죠. 그래, 날아가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데 없는 데로 상한가 나가니까 그냥 몰빵을 딱 큰 거예요. 상한가 나갈 때. 그 다음에 어떻게요? 더 올라가니까 신났죠. 그 다음 떨어지니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아, 다시 또 올라가주니까, 아, 역시 정보가 맞나 봐. 그러다가 줄줄줄줄 미끄러지니까, 50% 빠지니까, 나 깡통 났어. 어떡하냐. 빨리 자르고 도망 나와요.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이게 50% 떨어질 때 3월 달이었습니다. 아, 지금 1억을 몰빵했는데, 5천만 원 까먹었대요. 친구가 제 방송을 듣고, 제 방에 유료 회원이었습니다. 제발 자르래. 전문가가. 빨리 손절하래. 아니면 죽는데. 아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지금 속상해서 말이야 빨간 딱지 열고 지금 포기하고 있어. 아니 1억을 나는데 포기하냐. 5천만 원도 건져야지. 친구가 아무리 설득해도 말 안 듣더니 결국은 깡통 났어요. 불과 3개월에서 얼마 지났어요? 3개월 지나고 나서 정지당하면서 그대로 깡통. 부실기업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한데도 이것도 또 사가지고 친구 우리 방에서 공부하고 나간 사람이 자기 친구를 설득해도 안 듣더라고요. 제발 도망가라. 바보예요. 뭐 돈을 벌었나요? 유보를 까먹고 이런 기업을 왜 만져요? 안 만지면 됐잖아요.
신주택에서 1억 5천? 말도 못해요. 이런 거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뭘 이걸 먹겠다고, 이 상한가를 먹겠다고 쫓아가요. 차라리 안 사야지. 까먹더라도 좋은 기업을 까먹으면 90%가 빠지고, 얼마 빠져도 그건 들고 있으면 여러분 깡통 내요? 깡통 안 내요. 그건 살아나요. 예를 들면 그냥 지구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뺏기는 거예요. 이거 한 번만 봐도 되는데 영업이익을 못 내니까, 이거 유보를 까먹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한진해운 위험하다, 위험하다. 절대로 매수하지 마라. 큰일 난다. 그죠? 여러분이 안 하고, 안 하고 자꾸 사니까 차트로 단타는 할지 몰라요. 아, 오늘 사서 내일 팔고. 그죠? 그거는 될지 몰라도 이런 기업을 장기 투자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단타는 가능하죠. 오늘 먹고 내일 안 되면 손절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절하다가 9억을 날린 사람 봤어요. 제 친척은 단타하다가 5억을 날렸어요. 저도 몰랐어요. 10% 무조건 손절한 거예요. 10% 무조건 손절하면 어떻게 돼요? 깡통이에요. 매수했다가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해봐요,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시죠. 100만 원만 갖고 한번 해보세요. 매수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 얼마까지 버티는지 한번 해보시죠. 수수료면, 수수료만 세금하고 1년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라면 1억이 한 펀드 수익을 못 냈을 가정했을 때 1억이 5,400을 잃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심심하시면 100만 원만 들고 복수 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까 10%에 무조건 손절을 한번 해보시죠. 매수 10% 떨어지면 무조건 손절. 어떻게 될까요? 100만 원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을 이길 수 있어요. 아, 문자로만 정보 줘갖고 무슨 돈을 벌어요. 공부가 된 거예요, 그거? 종목을 분석할 능력 돼요, 본인이? 안 되면 받지 말아야죠, 그런 거는. 너나 하세요. 에? 시장의 두려움과 탐욕을 극복하려면 그래서 장기 투자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존미 대표가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사서 밥 먹듯이 사서 장기로 들고 있으면 10년이고 들고 가면 부자 된다. 그런 건 안 믿죠. 그런데 부실 종목을 사면 부자가 아니라 깡통으로 가는 거예요. 상승장에서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탐욕과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지만 지금처럼 하락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버리게 되죠.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팔아버렸죠. 왜 그럴까요? 기업을 분석할 자신이 없는 거죠.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욕심이 보유 주식을 서둘러 팔아치고 상황이 좋으면 투자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움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겁니다. 맞아요? 시장은 탐욕과 공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갈등을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좋은 주식은 반드시 여러분을 망치는 경우 없습니다. 그죠? 제가 무료 방송에서 이미 파라다이스를 얼마에 바닥에서 추천해 줬습니다. 유료원과 똑같이. 우리 유료원들은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이게 10월 2일 날입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게 깡통으로 갈까요?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해서 매수하면 걱정 없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있어요? 아, 또 사라. 제발. 더 사.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그죠? 내년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제가 그랬죠. 얼마? 1조 6천억을, 5년 동안 1조 6천억을 투자했습니다. 파라시티를 만들기 위해서 1조 6천억을 투자했어요. 이제는 돈만 주워 드릴 때가 됐죠. 나는 가만히 거기다가 동업해놓고 가만히 있었더니 알아서 돈을 벌어주고 있더라. 그러면 더 들고 가면 진짜 바라는 대로 돈이 벌릴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을 사야 되는데 자꾸 급등 나간다고 그저 이런 KNC 글로벌이라니 그저 뭐예요 바티게임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중국원양자원 이런 거 사가지고 다 깡통내고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러므로 하지만 장기 투자의 핵심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전문가님 장기 투자가 정답입니까? 시간만에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샀을 때는 바닥에서 얼마 정도 고평가가 났는지를 끊임없이 여러분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매수가를 따지면 여러분이 고점에서 자르질 못해요. 이것은 유료방송에서 봐오는 방법을 또 무료로 얘기해 주네요. 자, 공포나 탐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라 그런 겁니다. 시장에서 돈이 많고 정보도 뛰어나고 매매 스킬인 차트 등으로 뛰어난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개의 계란을 들고 바위치기 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실망만 할 필요 없죠. 그들을 이기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뭘까? 개인 투자자는 바로 무한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기업을 동업으로 무한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다 이깁니다. 그런데 못 들고 간다는 거죠. 왜? 인간의 본성은 그저 참지를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소수만이 개인 큰 손이 그 끝까지 인내했을 때 누구처럼 인내했을 때 큰 돈을 벌죠.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주식 교과서를 쓴 사람이 150억 자산가가 돼가지고 시골에서 예 몇백평의 전원주택을 사서 가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가지를 키우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주식도 이렇게 가지를 키우는 것처럼 키우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좋은 주식을 바닥에서 갈 때 좋은 주식을 분석해서 가치 이하로 싼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 키우듯 가만히 있으면 지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을 그렇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클 때까지 사람들은 대부분 못 기다린다는 거죠. 장기 투자가 확실한 것은 가치 있는 것을 싸게 뒀으면 실패하지 않죠. 반대로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나 동기를 나열해도 비싼 값에 사는 것은 단기 투자자에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사람들은 퍼가 낮으니까 아 주식을 사야 된다. 퍼가 낮으면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니 그만큼 기업의 가치에서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퍼가 낮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종목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실할 경우에도 퍼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볼 줄 아는 기업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성장 기회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이익을 올리는 비결인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산다는 것은 시장에서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어? 저평가되어 있나요? 자,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냥 신대양은 올라오고 무림인 빠졌네요. 저평가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두렵나요? 오늘도 떨어졌네요. 자, 이 주식이 얼마입니까?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보는 가격은 3,792억입니다. 이건 시장의 가치죠. 그죠? 시장의 가치입니다.
그럼 기업의 가치는 얼마예요? 주가의 가치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업의 가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장 가치.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수익 가치.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가치. 뭘 볼까요? 여러분은 뭘 봐야 되나요? 내가 이 기업을 살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어? 성장 가치. 야, 너 성장을 잘하고 있냐? ROE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ROE가 마이너스에서 6.65에서 12.58. 예상이 12.9. 그럼 뭐요? 성장 가치가 좋네. 수익 가치. 영업이 얼마나 했다는 거예요? 영업이 136, 447, 817. 그럼 얼마예요? 올해 1139억 예상? 말도 안 돼. 수익 가치 엄청나네. 자산 가치. 자산 가치가 5341억. 5632억. 6086억.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시가총액은 얼마예요? 3790억. 너무 싸다 싸도. 어떤 거를 따져봐도 부실기업이 아니네. 에이, 나는 몰라. 비중 지켰으니까 들고 가보죠. 이것이 여러분이 가치 투자잖아요. 가만 있어봐. 저게 가치 투자가 될까? 아까 뭐였어? 레드로버? 레드로버? 아휴, 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얘는 또 가서 서원인텍? 뭐야, 박살났죠? 아휴, 제 방에 몰빵해 갖고 왔는데요, 이거를. 이걸 몰빵해 갖고 왔어요. 90% 몰빵했대. 이게 역할 떨어지. 이 끔찍한 걸 어떻게 감당이 돼? 자, 레드로버를 한번 가보죠. 수익가치, 아이고, 영업이익 적자 적자네. 수익가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성장가치 역시 ROE가 마이너스. 자산가치 점점 1448, 1437, 1410, 점점 쪼그라들고 있네. 에이, 안 사?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안 사면 되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 아닌가요? 예? 맞아요? 가치 투자 아니다. 가치 투자다. 아, 가치 투자 맞습니다. 1번. 아니다. 2번. 에, 그런 거 아니야. 바닥에서 차트가 너무 싸니까 여기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주가가 싸니까 가치 투자 아닙니까? 그건 가치 투자가 아니죠. 주가가 쌀 뿐이죠. 내가 부실하니까. 돈을 잘 벌면 얘가 이렇게 갔을까요? 아까 휠라코리아처럼 돈을 잘 버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얘는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투자를 하실래요? 그러니까 템플턴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이기는 길로 간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이익성장 기에 참여하는 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장기 투자자는 그저 중소형주는 3 내지 5년을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그거 기다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식은 여러분이 나이를 얼마를 먹었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좋은 주식을 사면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은 평생 직업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쌀 동안 사서 비싸질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느긋이 기다리는 각오와 인내력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가치 투자. 가치 투자. 말은 쉬운데 가치 투자를 못해요. 그죠? 자, 장기 투자. 아프리카 TV. 돈을 잘 버나요? 자, 오랫동안 뭐 10년 들고 왔어도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아이고,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면 큰일 났다 생각. 그냥 들고 왔으면 10년 들고 와도 괜찮아요. 한번 가보죠. 아프리카 TV가 10년을 들고 왔을 때 망했을까? 네? 망했을까? 야, 10년 동안 내가 한번 들고 가보자. 2009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와. 2008년이니까 2008년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어떤 일이 벌었을까? 예, 네. 역시 주가는 오르락내리락했지만 472%. 그럼 1년에 47%씩 돈을 벌어졌네? 난 돈 벌었는데. 아니,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그래요. 아니, 이렇게 들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1년 동안 내가 지금 산 자리가 여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요? 3년 동안 못 갈 수도 있잖아요. 3년 동안 못 갔는데 이게 한숨에 올라가지고 다 수익 내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못 가면 장기 투자가 정답이 아니래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에이, 장기 투자해봤자 돈도 안 벌어. 그래서 퀀트 투자에서는 여러분한테 어떤 지시를 내리냐 하면 14년 동안의 백테스트를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장기 투자라는 것은 내가 10년을 투자했을 때 그 기간 중에서 2 내지 3년 동안, 잘 들으셔야 돼요. 2 내지 3년 동안 전혀 수익을 못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각오할 준비가 돼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건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2008년에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분명히 472%를 냈습니다.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이 몇 년 동안요? 약간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그죠? 이 내려가는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 가서 거의 1년 반 동안 내 주식이 전혀 못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역시 3년 동안 주식이 못 가는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되는 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참아냈더니 연평균 23.5%의 수익을 준 거예요. 여러분이 퀀트 투자에서 백테스트 14년을 했지만 연 수익률 29%를 낸다 하더라도 2, 3년 동안 이걸 각오할 수 있느냐? 이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백테스트를 끊임없이 해봤지만 역시 여러분이 10년을 들고 갔을 때 2, 3년 동안 못 갈 수도, 자기 주식이 못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그걸 견뎌낼 수 있다면 좋은 기업은 여러분을 반드시 부자로 안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장 떨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들고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못 들고 갑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얘 한번 보시죠. 대림산업. 제가 이때 추천해서 샀습니다. 언제 샀냐 하면 오바마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경제 봉쇄를 해제시켰을 때 매수한 겁니다. 장대은봉에서. 이게 좋은 일 벌어진다. 지금까지 무슨 일인데. 아무래도 돈만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다 그렇습니까? 아직 못 가는 종목을 여러분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니까요. 떨어지면 큰일 난 것처럼 이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부실 종목 아닌데도 그래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못 갔어요. 3년 동안. 근데 한꺼번에 다 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대림 산업. 어떻게 됐나요? 예.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또 오늘도 올라가려고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아,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못 써요. 매 차트 보고 너무 올랐어. 뭐 했어? 아니, 그냥 꾸준히 들고 왔으면 지금 수십 프로 수익 나서 가만히 있는데. 또 볼까요? 이 뭐예요? 한창지지. 여기서 산 거예요. 근데 갔다가 다 안 간다고 다 잘라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들고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갔죠. 아이고, 말도 못하게 나갔습니다. 잘라라. 빨리 이제. 끝났다. 오늘 한창 재지 어떻게.
또 올라가 버렸네. 또 올라갔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예?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여기서 잘랐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또 올라가 버렸어요. 주식을 다 알 수 있나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안전한 투자님이 안전한 투자라는 책을 읽어보셨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안전한 투자라는 책이. 안전한 투자님을 보니까 갑자기 안전한 투자라는 책이 생각이 나서. 자, 참 재밌죠. 잘랐더니 도망가 버렸네.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좋은 주식을 사서 어떻게 해요? 들고 가보는 거예요. 차트가 다 맞을 것 같으면 그죠? 차트가 어떻게 다 맞아요? 그래서 좋은 주식은 어떻게 해요? 성공 투자를 하려면 자금 관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는 적정한 투자 규모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주식 투자는 투자 자금을 모두 잃더라도 제가 신용을 꼭 걸고 싶다고 한 분이 있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었지? 돈을 다 잃더라도 내가 잠깐만요. 어, 사례가 들려. 내가 만약에 1억을 신용을 걸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내가 1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1억을 신용 걸어서 1억을 날리더라도, 자, 2억을 다 날리더라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지장은 없습니다. 한 달에 510 버니까. 생활하는데 지장은, 이 5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지금 경제가 좋으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억만 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1억을 현금을 지금 들고 있으니까, 1억을 신규로 다시 신용을 걸어서 융자를 대출받던 여태는 2억을 투자한다면 2억을 다 날려도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1억을 신용을 걸으시죠. 문제가 있다면 하지 마시죠. 그랬더니 아 그건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1년 후에 다시 갚을 수 있습니까? 1억을? 아 그러면 예 갚을 능력이 됩니다. 어 그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시고. 그랬더니 어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야, 2억을 하고 싶어갖고요.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1억만 하세요. 잘못돼서 1억이 잘못되면, 신용을 1억을 끼러왔으니까 2억 다 날려도 나는 탈탈 털고도 다시 일어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업무 생계에 지장이 없는 거죠. 주식 투자는 항상 주식을 보유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투자는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위험한 매력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어떡하라? 현금을 보유하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우량한 종목이다. 우량한 종목이다. 그런데 현금 다 써버립니다. 그래놓고 현금이 없대요. 신신당부하는데도 안 됩니다, 그게. 그게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주식 투자에서의 성공은 단기간에 얼마나 수익을 올리냐 관건이 아니라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각가지 리스크를 얼마나 내가 잘 관리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수익을 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장기로 부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엄청난 차이예요. 자, 우리는 맨날 8940 아웃서이지만 주식농부 지금 대륙재간을 사고 있지만 11%인가 얼마 사고 있어서 지금 손실 났는데 그것을 지금 팔았나요? 가만 들어가 보세요. 수익 났을까요? 제가 볼땐 수익 못 났을걸요. 파라다이스도 수익 별로 못 났을걸요. 파라다이스 많이 샀다는데. 자, 그러면 대륙 재관. 굉장히 많이 샀어요. 대륙 재관 지금 이렇게 떨어졌죠? 아이고,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 대륙 재관이 언제 샀는지 한번 가볼까요? 박영욱 씨가, 예. 날짜가 2018년 12월 11일 날, 증감 43,500주를 샀네요? 템플턴 이런 것도 다 보나?
자, 그죠? 43,500원. 2018년 11월 10일입니다. 2018년. 죄송한데, 이분한테. 2018년 12월 11일. 여기서 삽니다. 뭐예요? 시큰 떨어지니까 추감해서 한 거잖아요. 주가가 너무 떨어지니까 추감해서 한 거죠. 이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 전에 얼마 샀나? 근데 안 팔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그 전에 또 얼마 샀나? 그 전에 스마트 인컴이 본인 회사니까 요새 4,320 팔았네요. 그러면 10월 달에 비쌀 때산 때가, 예, 25,000주가 10월 25일입니다. 10월 25일. 10월 25일. 여기네요. 그 여기서 또 샀네요. 떨어질 때또 사고 또 샀네요. 여러분은요. 그러면 수익이 났을까요? 여러분이요. 기업이 좋으니까 이렇게 사서 떨어져도 악착같이 들고 가는데, 장기 보유해서. 예? 엄청난 자산가인데, 여러분은 못 사지요. 그럼 돈을, 기업을 돈을 벌까요? 130, 190억, 130억, 48억 상당의 실적이 부진했죠. 가스값이 떨어지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유보율은 괜찮고, 자본 총계를 보았더니, 자산 가치가 933억, 1001억, 1029억 늘어나고 있네요.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었고요. ROE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들고 있어요. 몇 프로 들고 있나요? 가볼까요? 몇 프로 들고 있나요? 지분 분석. 어딨죠? 13.57%를 보유하고 전체 주식 215만 주를 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이렇게 들고 가면 아마 다 죽는다고 그럴걸요. 그죠? 에이, 돈도 하나 못 풀고 있는데 다 죽는다. 주식 다 팔아버려야 된다, 빨리. 그 이분은 어떻게 잘 들고 갈까요? 이분 비유해서 죄송한데요. 그죠? 자, 주식 투자는 그래서 성공은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보는 거죠.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돈을 벌 만큼 오랫동안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짐 크리머가 그러는 거죠. 부자 되신 사람이 많지 않은 이유는 돈을 벌 만큼 당신이 오래 보유해 봤냐? 못했다는 거죠. 한번 실패해서 더 이상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당장이 주식 투자로 부자 된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그죠? 예. 적금을 1, 2년 넣었다고 부자 됩니까? 왜 주식 투자는 1, 2년 해놓고 부자가 안 됐다고 불평하는 거죠? 부자가 될 때까지 투자해보는 건 나쁜가요? 미리 낸 수업료가 아깝지도 않은가요? 조금 더 힘을 내고 기다려보라. 좋은 기업에 저축하고 충분한 보상을 줄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자. 당신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에 조금 더 시간이, 그 기업이 커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주저주가 갈 때는 2, 3년 동안 상승한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시장을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여러분은 부자가 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죠. 맞아요? 아유, 난못 참아요. 전문가님. 그렇게 어떻게 참아, 저 사람처럼. 못 참아, 난. 시장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블랙스완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시장이 수십 년 동안 가는 동안, 이 블랙스완이 한두 번이 왔나. 아, 이거 말고 다른 게 좋은 게 있었는데. 그죠? 여러분의 원칙을 가져가라는 거죠. 주식 투자의 3원칙.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라 그랬더니 잘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 해요? 잘 모르면서 몰빵. 기업은 분석하지도 않고 일단 몰빵이야. 차트만으로 간다고 그냥 차트만 또.
그건 차티스트고요. 단타는 가능해요. 그죠? 돈을 벌지 안 벌지는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여러분이 비중의 원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아니, 전부 다 또 그냥 몰빵을 어디다가 그냥 저거 간다고, 수소차 간다고, 수소차에다가 전부 종목별로 다 사놓고 나 분산 투자했다고 또 악쓰는 사람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업종별로 분산이 돼야 되고요. 또는 대형주와 중성주를 골고루 담는 분산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업종에 다 사놓고 어떤 분은 12종목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에다가? 유통주에다가. 그래놓고 자기는 분산 투자했대요. 그게 무슨 분산 투자입니까? 집중 투자지.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뭔지를 몰라요. 오늘은 뭐 제가 신나게 나가네. 힐라코리아가 왜 저리는 거야? 그죠? 대북주에 어제 떨어뜨린 다리는 자의 안정을 가져오지. 여기다가 몽창 음식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가 일리 쓰러지죠. 아니에요. 나는 유통주만 다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무거워서 벌렁 자빠지죠. 여기다간 현금. 여기다간 분산. 여기다는 뭐예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당장 여러분이 대륙재간을 보면 주식농부는 분할 매수를 계속하고 있었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야. 역시 집중 투자에 대해. 그러면서 몰빵을 갖다 해버리죠. 2억 몰빵했더니 깡통. 어떤 분들은 또 341개 종목. 아니야. 400몇 쪽을 들고 와서 나는 분산 투자한다고 종목백화점 만들어 놓고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그죠? 존 버글의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 그게 합당한 얘기인가요? 존 버글이 말하는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것은 인덱스 펀드를 말하는 거지 ETF나 여러분이 모든 주식을 그렇게 종목백화점을 만드는 걸 모든 주식을 보유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가치 투자자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 투자하라. 자, 주식 농부는 농부가 씨를 뿌리듯 투자하죠. 그죠? 그렇게 해놓고 뭐요? 돈이 일하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에서나 시작 후부터 이익을 회수할 수는 없어요. 그죠? 진분홍님이 지금 갈비집을 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갈비집이 잘 돼서 돈을 펑펑 벌까요? 내가 갈비집을 낼 때는 6개월 동안 아니, 1년 동안 갈비집이 안 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뭘 해요? 사업을 벌리죠. 그런데 주식 투자만큼은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내가 주식 투자해서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나는 주식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딴다는 생각만 하니까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주식 투자를 신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장래의 이익을 예상하고 씨를 뿌리는 일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소속차가 나갈 거니까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한꺼번에 몰빵할까요? 씨를 뿌려놔야 되잖아요. 황금의 씨앗을 뿌리고 사과나무가 클 때까지 기다렸더니 황금의 사과를 여러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가 우선이지 투자가 우선일까요? 아니요. 공부가 돼 있으면 언제든지 투자 기회는 끊임없이 오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도 계속 옵니다. 공부는 나중이야 돈부터 벌어야 돼. 천만에요. 공부부터 해야 주식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이 부실 종목을 매수 안 하게 되고 그것이 돈 버는 지름길로 가는 거죠. 경기 침체나 불황, 패닉 언제나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위대한 기회가 왔는지도 몰라요. 폭락 시세에서 좀처럼 매수할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살 수 있어야 역발상 투자자요, 장기 투자자요, 가치 투자로 할 수 있죠. 왜요? 주가가 싸니까. 그죠? 주가가 싸잖아요. 너무 싸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시장 가치에 비해서 너무 싸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중요한 것은 오직 돈 버는 좋은 투자 대상인가? 그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가치 투자는 기본서 벗어난 일 없이 그때그때 어떻게 대응할까 생각하는 여러분이 훈련만 쌓아가고 좋은 주식을 꾸준히 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는 거죠. 굉장한 재료, 남에게서 배운 어려운 이론, 고도의 수법을 휘두르는 노력보다는 자신이 자신만의 감각을 갈고 닦고 뚝심 있게 들고 갔을 때 결국 여러분은 부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주가는 신경 쓰지 말고 장부가치를 믿어라. 아유, 나는 장부가치가 너무 싸서 주식을 사놔서 묻어뒀더니 좋은 일이 벌어졌어. 버핏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채권형 주식 투자를 해서 포스코에서 자그마치 2조 투자해서 7,800억을 챙겨갔습니다. 채권형 주식 얘기해주면요. 그게 뭔 방법이에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르쳤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투자자들이 낙담하여 주식을 팔 때 여러분은 매수하고 탐욕스럽게 살 때 매도하기 위해서는 강인한 정신력인 용기나 배짱이 필요하죠. 그것이 역발상황 사고고 직관에 반하는 행동이고 독립적 사고를 갖는 거죠. 남들과 똑같이 해서 부자 되겠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엄청난 수익을 가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월가의 격언에서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오, 모두가 비관에 빠져있죠. 그죠? 모두가 비관에 빠져있잖아요.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서 행복 속에서 죽는다. 자, 돈을 너무 많이 해서 행복합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만이 존 템플턴은 뭐라고 그러냐면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이때는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움직이더라. 그래서 가치 투자의 핵심은 뭐예요? 기업의 가치보다 더 적은 돈을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다 그래서 예, 어떻게 해요? 반영이 돼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는 종목을 사서 아, 시장 가치는 너무 비싼데 기업의 가치는 너무너무 싸.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매수해서 들고 가면 그것이 시간여행했을 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건 한 개도 안 배우고 차트만으로 뭘 해보려고 해서 부실 종목 샀다가 깡통으로 가고요. 차트가 떨어진다고 여러분을 망하게 해줄까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기업의 분석을 안 해서 여러분은 깡통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자, 돈을 이렇게 잘 보니까 오늘도 급등 나가죠. 자, 떨어질 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당장 흔들리죠. 그래요? 특별 이벤트를 해준다네요?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봐요. 템플턴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전부 뭐라 그러냐. 다 지워버려라. 다, 뭐죠? 주가를 지워버리고, 이평산만 보고 어떡하라? 강력 보여. 주봉을 보고 강력 보여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제가 유료원한테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잘 가는데. 무슨 이격이 났다, 끝났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진단도 받지 마라. 강력 보유로 갈 때까지 그냥 물고 늘어져라. 그래야 큰 돈을 번다. 뭘까요?
뭘까? 유료방송에서 하는 건데. 강력하게 들은 거야. 어우, 저거 진짜 미쳤네. 안 빠지고 가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홀로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홀로서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혼자 공부해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뭐죠?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종목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갔나요? 또 볼까요? 삼진제약을 한번 사보시죠.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와서 수년 동안 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은 주가의 본질이에요.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가는 건 주가의 본질이라고. 그냥 매수해서 그냥 강력하게 보유왔더니 그냥 수백 프로 났어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근데 또 판대요. 요거 올라갔다고 또 내려갔다고 팔아 손절하고. 손절해서 깡통나지 마세요. 아, 좋은 종목을 왜 손절해요? 그냥 들고 가면 무슨 일이 있나? 아유, 나는 얘 7년 동안 들고 왔는데 돈만 벌고 있어요. 무슨 목표가 손절가? 2013년 1월 29일 날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14,000원. 아이, 웃기는 얘기예요. 아이, 그냥 들고 지금까지 왔으면 무슨 돈만 벌고 있는데.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한올바이오 파마. 아, 돈 잘 버니까 뭐 바이오가 못 간댄다, 뭐 망했다, 어쨌다. 그냥 우린 유료는 들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들고 가라. 돈 잘 버는 기업이니까. 아, 10년 전으로 가서도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어. 급등 나고 떨어지고 아우성해도 지금 돈만 벌고 있어. 좋은 기업은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에? 무슨 떨어지고 올라가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냥 좋은 기업을 들고 갔더니 진짜 그래요. 한번 볼까요? 한올바이오 파마.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에? 또 올라갔네. 난리 났네. 신고가 진짜 기가 막히다. 아니 뭐 제약바이오 다 끝났다는데 뭔 이런 걸 들고 있습니까? 매수. 또 매수. 매수. 또 매수. 매수. 이게 뭐예요? 신고가. 참. 아니 이게 뭐 10년 전으로 가서 들고 지금까지 돈 버는 기업에 그냥 돈 버는 기업은 괜찮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잖아요. 아휴, 이게 뭐 1453%. 아직도 가고 있어. 자, 이게 뭐예요? 다 넘어갔으니 이제. 기도 안 차네 정말. 그거 나도 모르니까 네이처셀 돈도 못 버는데 기술 수출도 뭐 네이처셀에다가 그냥 몰빵 거기다가 이제 추격 매수하고 더 나간다고 여기 가서 몰빵을 해요. 여기 가서 몰빵하면 죽으러 가는 거지. 그게 살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왜 매수를 해요? 이게 1000%가 나갔는데. 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나 죽는다고 그러죠. 아이고, 나 망했어요. 나 망했죠. 90% 빠지면 900%가 올라가야 되는데 언제 올라가냐. 그래서 돈 버는, 얘 돈을 지금 벌고 있나요? 기술 수출 때문에 가는 거지. 이게 돈을 벌었나요? 가만있어, 나도 돈 좀 벌었냐? 돈 좀 보자. 그래도 조금씩 나아졌네요. 한올바이오는 어떡하냐? 한올바이오는? 참, 돈을 꾸준히, 와,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네. 자, 이게 뭐요? 수익가치. 뭐요? ROE, 성장가치. 어, 뭐요? 자산가치. 뭐요? 그러니까 들고 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팔고 지금 강력하게 보여. 또 사라 그랬어요. 또 사.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뭘 이상한 데 가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게 뭐죠? 힐라코 약간 봤지요. 꾸준히. 얘들아, 간다. 자, 그러면 노래를 듣고 한번 해야 되나? 좀 궁금하신 거, 여러분이. 자, 공부를 하려면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평생 투자를 좌우한다. 지루하죠? 그죠? 그죠? 여러분이 이벤트를 해준다니까 참 제가 이벤트 잘 없죠? 제 방은 진짜 이벤트 거의 없습니다. 장기 보유하고 투자해서 갖고 가는 사람만 주로 제 방에 오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교육 방송이고요. 종목 진단하고 저녁에, 그죠? 오전, 오후 방송
이렇게. 예, 금요일만 없고, 토요일하고 금요일만 없고, 금요일 할 거를 일요일 날 저녁 강의에서 월요일, 그죠? 시장 대응 능력을 확인한 거고요. 이렇게 방송, 이거를 또 모르고 들어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어떻게 투자하는지 여러분이 홀로서기 40강입니다. 이게 90, 예, 60강이었었는데요. 줄였습니다. X1에서 줄여달라고 그래서 60강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기본을 배우고, 2강에서는 차트 기법을 배우고, 3강에서는 기업의 재무 분석을 배우고, 지금 4강 나가고 있는데요. 4강에서 심리 분석을 배우고, 5강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 비중의 원칙, 그 다음에 주도주 찾는 법, 업종 사이클의 이해 이런 것들을 배워서 여러분이 홀로서기 하도록 제가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해서 10년 동안 연구해서 개발하고 그런 차트 기법하고 같이 이것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